네, NFT 잡으셨네요. 네. 아기상어 뚜루뚜루뚜.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해를 네.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이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굉장히 좀 논란이죠. 요새 게임주가 이상적으로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니까 주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NFT에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네. 좀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 스터디가 이 NFT 마켓플레이스죠. 메이커스 플레이스와 손잡고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살펴봤어요. 스마트 스터디를 보니까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에도 불구하고 네. 연 매출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약 700억가량 기록을 하고 있고요. 벌써 종업원이 3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메이커스 플레이스를 또 보니까 네. NFT 토큰 관련했고 굉장히 좀 강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초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상장한 그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도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벤처 파트너스 여러 뭐 판데라 캐피탈이라든가 언코크 캐피탈 세계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투자 이런 투자한 기업이 바로 지금 보니까 메이커스 플레이스더라고요.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 스터디가 앞으로의 그 움직임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는 많은 운용사가 집중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스마트 스터디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입니다. 요 핑크퐁, 뭐 아기상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외에도 뭐 드림스타 롬이라든가 몬스터 슈퍼리그 어떻게 보면 이 수익 구조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NFT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펴보니까 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다 제작자가 있고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진위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이라든가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블록 체인 개발에 따라서 NFT는 사실상 그림과 엔터테인먼트, 음악,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밀접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 적용되었기에 더욱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투자 기업 봤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도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쵸. 자,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우리나라 연예계획사 1등이죠. 하이브도 네, 투자가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NC소프트도 NFT에 투자가 들어갔고요. 네. 뭐 모두가 지금 뭐 알고 계시는 나이키 그리고 사명 변경 전 페이스북인 현 사명 메타죠. 메타도 투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아마존, 코카콜라까지도 이러한 세계적 기업들이 NFT에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샤넬도 NFT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은 선언만 하더라도 이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면 돈을 나도 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정말 신성장 먹거리인지 아니면 이상 과열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잠시 후에 이 옥석을 가리는 법 알려드릴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그리고 NFT는 지금 기술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공격적인 투자는 금물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 테마로 지금 당연히 뭐 게임 또 엔터 들어갈 것 같고요. 또 NFT 암호화폐까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 간단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뭐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VR이라든가 뭐 AR이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게임 시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현질이라고 하죠. 네. 실제 돈을 우리가 충전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사는 이러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점은 희소성이 없었습니다.
희소성이 없었는데 지금 게임주가 왜 막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느냐. 이 특정 아이템에 대한 희소성을 부여하면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좋은 아이템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충전해서 우리가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데 게임 아이템의 희소성이 불거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게임 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크면서 미래성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증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게임주 선택해왔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자, 암호화폐를 꼽은 이유는 사실은 자,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과 하한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NFT 관련으로 묶였던 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암호화폐 거래 대금을 무시할 수 없고요. 뭐 잠깐 암호화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 NFT 관련으로 묶이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8월 달부터 지금 오늘 스마트 스터디가 거래하겠다고 밝혔던 마켓플레이스, 이 메이커스 플레이스와 엮이면서 올라간 코인이 있거든요. 바로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가 사실은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냐면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코인 가격 자체가 개당 3,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3,000원짜리가 20만 원 갔어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굉장히 수천 프로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NFT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엑시 인피니티뿐만 아니라 이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신바람을 타고 많이 올라갔어요. 자,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이 바닥권 대비해서 얼마나 갔습니까? 200원 초반대에 있던 코인이 4,5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볼 수 없었던 막대한 수익이 암호화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NFT였고요. 지금 암호화폐, NFT 관련 암호화폐가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그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가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주식이 그다음 움직이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몇 개 없죠. 어떻게 보면 특정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기업들도 덩달아서 지금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올라가고 주식과 암호화폐 양방향 구조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실적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터테인먼트도 당연히 좀 언급을 드려야겠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러한 업종의 하나입니다. 대형 기획사를 빼고는 사실상 공연 수익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음향 수익 그리고 관련 행사 수익이 사실상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미래성 사업이 필요한데 일단은 중소형 기획사는 안타깝지만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네. 하지만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러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후 전략으로 NFT를 꼽았습니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일전에 종영했던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 안에서 무야호로 이렇게 언급만 됐던 이 짧은 영상도 95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이 앨런 머스크 모두가 아실 겁니다. 네. 이 머스크의 과거 연인 그라임스의 블록체인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은 그림 한 장에 68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림 단순한 컷 편집된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막대한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자랑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희소성 있게 많은 컨텐츠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요. 이 컨텐츠에 대한 판매고가 높게 올라갔을 때 또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어떻다? 미래성으로 봤을 때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꼽아볼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사실 또 여기에 또 빠뜨리면 안 되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술품 쪽, 디지털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는 NFT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관련주로 서울 옥션이 많이 또 오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세 가지 지금 테마를 뽑아주셨어요. 자, 오늘 또 채팅창에 평소와 달리 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네. 대화를 나누시면서 뜨거운 상황인데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리 언급해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게임주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오늘 가장 선호하신 테마주로 뽑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큰 폭으로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20대, 30대를 아울러서 일전에는 사실상 젊은 세대, 현재 말하는 MZ세대만 게임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자라온 세대였는데 이제는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인구 고령층을 대상으로 또 타겟으로 하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노년층도 굉장히 많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 타겟으로 해서 앞으로의 게임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러한 활용성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게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게임빌. 일단은 실적과 별개로 단순히 미래성으로 주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NC소프트, 뭐 넥슨, 하이브, 메타 등 세계적 기업의 초기 투자 단계가 바로 NFT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이와 반대로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글로벌 무역 갈등, 뭐 오늘 아침에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쌓인 이러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자, 금리 인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날이라고 시장이 올라간다고 좋은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닥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쵸. 자, 그렇다면 경기가 단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서 제가 아까 옥석을 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게임주가 테마가 터지면서 일반 기본적으로 회사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매출이라든가 실적 대비해서 10배 이상, 많게는 100배 이상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실적은 100억밖에 못하는데 시가총액이 막 1000억, 1조 이렇게 거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을 안 했는데 시세가 분출 안 한 주식 중에서 자, 유보율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부채율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유보율이 막대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탄을 장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네. 자, 이러한 기업과 더불어서 최근에 상한가를 가한 종목들 많이 분석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는 급등한 종목들을 분석한다라면 최근에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많이 분석했는데 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유통주식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유통지수가 낮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무증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상장 주식수 대비해가지고 적은 그 유통물량 주식들 네. 앞으로는 무상증자 시즌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주도 유통물량 낮은 주식 아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낮고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노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투자사가 많이 투자한 기업이겠죠. 네. 일단은 소개해 주시죠. 네. 관련 종목. 네, 네.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 오늘 갖고 온 거는 모비릭스인데, 네. 자, 모비릭스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사 그리고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메자닌. 그렇죠.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투자를 통한 이러한 그 메자닌 관련 투자를 어떻게 보면 수익을 확보해야 될 시기 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같은 경우는 막 천억, 오천억, 많게는 조 단위까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애식하면서 현금으로 확보할 구간이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모비릭스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죠. 네. 올해 초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좀 지분량을 살펴봤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량을 보니까 LB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LB 세미콘 DPC 아실 겁니다. 자, 그 관련 그 투자 운용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이 회사의 지분을 58만 1959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외부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최대 주주가 현재 51%가 넘어가는 이러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도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목을 했던 부분은 실적이 매우 양호하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10부근에 있어요. 이러한 기업 찾기 힘듭니다. 10부근에 있고요. 자, 유보율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4,61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NFT에 투자한다라고 발표만 하더라도 게임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빚도 많이 없고 자, 실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형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상장 주식수가 몇 주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930
아, 9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930만 주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유통 주식도 작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1년 내내 횡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을 찍고 우상향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쁘게 잘 모였어요. 따라서 그림도 예쁘고 실적도 괜찮고 지금 저평가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모비딕스 갖고 왔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아기상어 뚜루뚜루루 시작한 NFT가 지금 관련 테마로 게임주, 암호화폐, 엔터테인먼트까지 아주 확장성을 넓히면서 그 안에 가장 선호하시는 업종은 게임 업종으로 보셨어요. 그 안에서 또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또 오비릭스까지 보셨는데 네. 매매 전략 마무리를 할게요. 아, 네. 일단은 방송을 진짜 많이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호가창이 무섭게 올라가는데 네, 일단은 매수가는 뭐 현재가도 가능하겠지만 2만 500원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목표가는 2만 7천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제시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분석해 주신 분 이건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